충분하겠죠? 딸 다녀와. 39일째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쓰지? 자물쇠? 메리제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티미한테 물, 돌로리스한테 물. 티미랑 돌로리스 물. 물 주고요. 우리가 누렸던 삶이 그립다. 넓은 공간, 하늘, 음식, 많은 음식. 40일입니다. 오. 야, 그림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 여기 그림이랑, 여기 그림이랑, 요거 표시.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은 우리의 내일이 될 것이다. 잘해내자. 티미는 뭐라도 먹어야 합니다. 티미한테 밥 주고. 이런 상황에서 진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딸이 오기를 기다리자. 이 혹시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막 가져오는 게 달라지고 이런 건가? 그건 아니겠지? 우린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소식이 소식입니다. 테드는 배가 고픕니다. 테드한테 먹을 거 주고요. 이게 뭐지? 어? 이거 뭐 뭔가 싸움이 걸렸나 본데? 42일째입니다. 또 다친 사람 없지? 딸 멀쩡해. 딸 멀쩡해. 오. 방독면. 야, 이제 딸은 그만 보내야 되나 봐. 누가 자꾸 따라온대. 일단 식량을 2개 가져왔고요. 물병 2개랑 도끼를 하나 잃었고 CEO 문도 하나 잃었네요. 메리제이는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렇겠지. 티미는 물 돌로리스 물물 티미 물물 먹을 거. 와, 이거 딸이 짱이다. 탈수나 굶주리는 때만 밥 주면 돼요? 일단 나가고. 이게 뭐지?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해석이 안 돼가지고 딸 돌연변이 된 건가요? 모르겠어. 쟤 저렇게 돼 있어. 피로, 배고픔, 피로. 딸만 먹을 거 주면 되겠네요. 딸만 먹을 거 주고 빨리 진행해 봅시다. 딸이 나가고 당연히. 총을 가지고 나갑시다. 총. 아니, 딸이 이게 나갔다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그 처음에 뭐 거미한테 물렸대. 그랬더니 저렇게 스파이더맨 됐어. 테드 목마름. 물을 주고. 이게 업데이트가 많이 됐나봐. 45일입니다 피로, 배고픈 목마른 피로. 이렇게 빨리 넘길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요렇게. 바퀴벌레 또 왔어?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먹을 수도 있나? 잡을까? 일단 바퀴벌레를 둬봅시다. 46일. 딸이 엄청 고생해요. 바퀴벌레가 사방에 있다고? 헤드는 괜찮고요.
손전등을 고쳐야 된다는데? 손전등을 어떻게 고치지? 어, 딸났다. 47일입니다. 야, 이 바퀴벌레 이거 뭐야? 야, 너무 크잖아. 어떡하냐, 저 바퀴벌레? 이거 막 가져가는 거 아니야? 밖에서 돌아왔고요. 아, 총을 잃었네요. 티미는 뭐라도 먹어야 합니다. 잠깐만. 피로. 배고픈 목마른, 배고픈 피로. 이렇게. 배고픈. 얘 뭐였지? 배고픈. 밥 주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준비하고. 어떻게 밟지, 저거? 아, 안 돼! 아, 큰일 났다. 손전등. 손전등이 없어서 안 돼. 48일째. 목마름. 배고픔. 피로. 목마름.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물이 큰일이다. 일단 딸이 밖으로 나가고. 방독면 쓰고 가자. 아깝다. 구조가기 어려운데, 그죠? 49일입니다. 보자. 피로. 오! 좋아. 다들 멀쩡해. 새로운 것은 없네요. 넘어가고. 바퀴벌레들. 바퀴벌레 잡아야 돼. 잡자, 잡자. 50일. 딸 왜 저래? 딸이 거미한테 물려서. 어, 바퀴벌레 잡았나? 잡았다, 잡았어. 바퀴벌레는 패배했다. 인간의 영광스러운 날이다. 좋아요. 테드는 뭘 좀 마셔야 합니다. 테드한테 물 한 모금 주고요. 됐어. 51일째입니다. 후레쉬가 필요한데? 라디오나 후레쉬. 물이 필요하고. 먹을 거? 목마른 먹을 거. 물이 제일 중요하다. 총을 고칠까요? 그치, 총을 고치는 게 낫지. 책당에 갈게, 뭐람. 52일째입니다. 아, 책은 그대로 있구나. 오, 이 책이 은근히 좋구나. 이거는 못 고치나? 책으로? 으흠. 라이플을 다시 작동하게 만들었다. 돌로리스는 물이 필요하고요. 물이 얼마 없다.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손전등 고쳐, 고쳐. 야, 저 책이 대박이네. 헉! 야, 이 지도 뭐야? 우리 딸. 해냈구나. 우리 딸. 딸 진짜 캐리다, 캐리. 식당 아줌마의 비밀이 토마토 수프 통조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도 두 개나 가져왔고요. 지도를 가져왔어. 방독면이 손상된 건 많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는. 테드는 배고프고 팀이 웨리즈린 셋 다 배고프네요. 이거랑 이거 배고프고. 좋았어요. 탐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여길 나가서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54일입니다. 야, 저 책이 짱이야. 바퀴벌레 잡지, 총 고치지, 후레쉬 고치지. 대박이야. 이 지도는 쓸모없나? 다행히 떠나야 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다. 오케이. 티미는 뭐라도 먹어야 합니다. 물이랑 먹이고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총을 가지고 나가야죠. 다녀와 딸내미. 55일입니다 얼른 나가야 되는데. 티미는 매우 배고픕니다. 도로레스 물이랑 티미 먹을 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 지도 뭔가 본데? 님들 이거 혹시 해석 가능합니까? 가능한 부분입니까? 누가 뭐 찾아왔대. 찾아왔는데 전철역으로 가서 지도 줘? 전철역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 간다? 믿고 간다? 지도 없어지면 안 되는데? 56일입니다. 지도 안 없어졌네요. 아, 이게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해피, 행복한 걸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테드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 잠을 청하려 할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 시간에 누굴까요? 문을 두드릴 때는 두 번이 아니면은 열면 안 된다 그랬어. 아, 라디오를 들어야지 아는데. 열면 안 돼. 낯선 사람이 오면요, 문을 열면 안 됩니다. 57일? 조금 지난 뒤 쾅쾅 치는 소리가 멈췄고 문 너머에 있던 존재는 떠났다. 우리는 그게 누구였는지 전혀 모른다. 총도 없는데 어떻게 열어. 그러네. 총 없는데 열지 말자. 티미한테 물 주고. 티미한테 물 주고. 애기가 점점 갈수록 성장기인가? 군이 가디 방송하기 시작했다. 어? 야, 우리 후레쉬 어디 갔어? 아, 후레쉬 고장났구나. 고치다가. 아, 후레쉬가 중요하구나. 58일? 후레쉬가 중요하네요. 피로, 목마름. 엄마한테 물 드리고요. 후레쉬가 너무 중요하다. 저거를 꼭 갖고 있어야겠네. 우리는 스파이 게임을 했고 처음 3분 동안은 정말 재미있었다. 그 후론 모두가 지루해했다. 테드의 배가 요동칩니다. 밥이랑 물. 방독면을 고치는 게 좋을 것이다. 고치자 방독면. 고쳐줘라. 60일 딸 돌아왔다. 방독면도 고쳤고. 도끼! 와, 딸이 진짜. 아, 방독면은 거의 새 것 같다. 도끼 구해왔고. 도끼를 꼭 구해오네요. 탐험하던 도중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토마토 수프를 얻어왔고요. 물을 얻어왔고요. 죽은 환자 중에 하나의 등에 도끼가 박혀있었다. 대신 총이 고장났고요. 돌로리스 배고프고. 티미한테 물 먹을 거 준비하고요. 라디오에서 보급품 투하에 관한 것을 들었다. 그렇지 가져와야죠. 61일입니다
오, 물 많아졌다. 우리가 찾은 공중투하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 식량 두 개, 물 두 개, 쩔어. 메리제인은 굉장히 배고픕니다. 티미는 뭐라도 먹어야 합니다. 돌로리스는 물 없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잠깐만, 티미가 배고픈 거였나? 어. 물, 이렇게. 딸내미가 도끼를 들고 나갔다 옵니다. 이거 며칠까지 보내야 돼요? 이거 구조가 돼야 되는 그런 게임이래요. 그러니까 후레쉬가 일단 필요해요. 후레쉬. 후레쉬가 필요하고. 테드가 물이 필요하고요. 사소한 싸움이 커지는 건 쉬운 일이고 좁은 공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63일입니다. 딸 불쌍하다. 아 그래요? 아 너무 딸만 보냈나? 근데 딸이 잘해서. 싸움이 끝난 후에 겨우 잠들 수 있었다. 티미는 물? 티미가 물이 필요하네요. 한 남자가 온갖 물건이 가득한 녹슨 선수레를 눈여 다가왔다. 어? 물 한 개와 후레쉬 교환할까? 아, 후레쉬를 주는 거구나. 그럴 수 없지. 책을 바꿀 수 없고요. 안 돼, 일단 물이 있으니까 좀 참읍시다. 카드를 주라고? 카드 이거 우리 딸 생일 선물인데? 아들을 밖에 보내면 먹을 걸 가져와서 좋다 합니다. 내가 시청자 말을 듣고 싶은데 나 솔직히 아무도 못 믿겠어. 시청자가 하도 낚아가지고. 남은 물이 조금 있습니다. 돌로리스. 내가 시청자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어, 이게 뭐야? 뭐 누구한테, 아, 우리한테 뭐 달라 그런 건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나? 먹을 거 좀 줄까? 먹을 거 하나 주자. 먹을 거 좀 있잖아? 65일. 어, 하나 좋네요. 쟤네가 나중에 도와주겠지? 테드는 배고픕니다. 물이랑 먹을 거. 아, 친구가 되길 원하는데 그 사람 위험해 보인다고? 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66일. 어, 티미는 물, 돌로리스는 배고프고요. 물 먹을 거, 라이프를 고쳐야죠. 당연히 라이프 고치고. 67일입니다 변역하는데 왜 하다 말지? 아, 하다 만 게 아니라 저게 그거예요. 패치가 돼가지고. 패치된 거는 해석을 못 하신 것 같아. 어, 딸님이 가져온 거 없어? 어. 헉! 아무것도 얻지 못했대. 메리제이는 배고픕니다. 티미도 배고픕니다. 물, 먹을 거, 먹을 거. 큰일 났다. 딸 좀 쉬게 해주자. 그래, 이번에 아버지 보냅시다. 황무지 위험에 맞설 정도로 활력이 넘친다. 아,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68일입니다 아, 같은 데를 보내니까 없는 거예요? 한 명이 같은 데로 가나요 계속?
잠깐만. 메리 제인이 배고픔, 피로 목마름, 피로. 먹고 배고픔 하고 오늘은 아빠를 보냅시다. 소울님 안녕하세요. 다 어서오세요. 보든지님도 안녕하세요. 다들 추천 제작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드가 떠났고 티미언 데블. 야 근데 이거 딸내미 너무 많이 먹는데? 딸내미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먹고 물. 돌로리스는 괜찮고. 리베님 어서오세요. 안녕. 메리제인은 오늘 소름끼치게 조용했다. 메리제인답지 않다. 메리제인과 말해야 할까? 말해야지. 사춘기인가? 70일입니다. 말 시키지 말라고? 사춘기 땐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따뜻한 음료와 진정성을 담은 대화만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없다. 메리제이는 오늘은 아무런 말썽도 없었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대. 다행이다. 돌로리스가 물을 마셔야 되고요. 엄마로서 그냥 둘 수 없었어. 딸이 많이 먹어서 정찰 보내는 것도 있어요. 아, 어? 어? 아, 안 돼. 맞바꾸면은 너무 손해야. 넘기고요. 71일? 지도? 지도 왜? 지도 왜? 지도 뭐 어쩌라고. 지도 뭐 안 눌... 아, 뭐... 아, 여기를 바꾸면 여기로 가는 거야? 아... 아... 유레카! 그걸 왜 이제 알려줬어? 는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어. 보자. 돌로리스는 괜찮고 메리제이는 좋아보이고요. 다 좋아보이네요. 황무지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예를 들면 지금 문 밖에서 노크하며 괜찮은 탄약을 제공하고 싶다고.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72일입니다. 방문객은 크게 실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알 바 아니다. 팀인과 물이 필요하고요. 우리만의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썬더돔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온종일을 투자해 대본을 썼다. 우리는 대본을 쓰다가 거의 싸울 뻔했고 조금 더 간단한 연극을 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결정했다. 73일입니다. 우리는 스파이 게임을 했고. 아 이거 또 했네. 헉! 근처에서 야영하는 더러운 노상강도 패거리의 소나기로 걸어간 테드는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테드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떡해. 아빠! 아빠! 우린 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고 습격자 무리임을 확신했다. 아빠 안 돌아와. 행상인이 방문했다. 우리 총이 있던가? 총이 없네. 물 4개와 총 하나? 와 이거 개사기네. 패스. 이거 아빠 죽은 거야? 74일째.
매우 배고픕니다. 팀이 배고프고 일단 딸내미를 보낼 건데 방독면 쓰고 어디로 보낼까? 물 좀 많을 것 같은 곳. 물. 요쪽으로 보낼까? 여기? 여기 물이 많지 않을까? 아니지, 저거 방사능 물일 거 아니야. 한 이쯤으로 가자. 75일? 엄마랑 아들, 진짜 아빠 죽었어? 아빠 죽었어? 76일? 아버지. 돌로리스 물. 헬라우님 어서오세요. 안녕.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역시 그냥 딸을 보냈어야 되나? 77일? 이거 하루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나요? 하루하루? 좁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곳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누가 왔나? 초급이에요. 초급. 아니, 두 번째 거. 뭐지? 무슨 뭐였지? 어? 라디오. 아, 손전등이 너무 필요해. 손전등이 너무 중요한 거. 따라왔다. 딸 괜찮니? 물 많이 가져왔네. 아, 역시 딸을 보내야 돼. 손전등만 어떻게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제일 하드로 해야 된다고? 알았어. 이거 일단 깨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고요. 당연히 먹을 걸 거고. 엄마는 괜찮고요. 아, 아빠 진짜 죽었나봐. 아버지. 습격당했나봐. 79일. 돌아오지도 않는데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네. 돌로리스한테 물이랑 이거 주고요. 딸내미가 딸내미 나갈 수 있는 게 없네. 갖고 나갈 수 있는 게 보내고 80일입니다 프레쉬만 찾아와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티미는 배고픕니다. 티미 배고프대. 먹을 거 주고요. 방독면 고칠 수 있겠네요. 아, 지도 X 변경. 저걸 계속 하루마다 해줘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방독면 고쳤고. 티미한테 물 하나. 바퀴벌레를 좀 잡읍시다. 아, 정찰 전에 우리는 이번에 총알을 피했다. 잡았나 보다. 바퀴벌레는 잡았네, 다행히. 도끼. 이 자물쇠 이거 중요한 건가요? 이거 어디 열쇠야?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이 자물쇠 혹시 어디에 써요? 아는 사람. 이 자물쇠 밖에 갖고 나가면 뭐 있나? 자물쇠 없으면 사람 쳐들어온다고? 일단 갖고 있자. 이따가 딸내미 나갈 때
43일 딸내미 올 때 자물쇠 갖고 나가게 하자. 그럼 뭔가 어디서 문 따고 막 가져올 것 같아. 돌로리스도 괜찮고. 브라이언 삼촌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졌다. 삼촌은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멀리 살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어, 삼촌 사신 집에? 아, 뭐 사진을 얻은 거야? 삼촌 사진을? 딸내미였다. 딸 왔어? 오, 와, 도끼는 못 얻었네. 이번에 나갈 때는 자물쇠 하나 가지고 나가게 하자. 괜찮죠? 어, 우리가 찾던 사진은 스카우트 핸드북에 끼워져 있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아, 난리 났네. 통조림 회사, 물병 하나, 샌드위치랑 살충제, 물, 팀이 물 먹을 거. 아,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바꾸고 갑시다. 여기쯤으로. 어디로 갈까? 좀 동네가 좋을까? 요쪽 동네? 물 좀 요쪽에 많을 것 같아. 물 있는 곳으로. 한강 가자고? 아, 아빠 여기서 아까 죽어가지고 불안한데. 딸내미 보냅시다. 아빠 저쪽에서 아까 죽었어. 85일? 어? 왜 딸 다시 돌아왔어? 후레쉬, 후레쉬, 후레쉬. 와, 아빠가 저기 가서 큰일 당했는데 딸은 하루 만에. 아주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일단 모험 준비를 하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아니, 안 도와줄래. 아까 도와줬다 괜히 음식 하나 주고. 아빠 가출했나요? 아빠 다쳤나봐요. 어? 라디오 지직거리는데? 어... 티미는 뭐라도 먹어야 되고. 물 먹을까? 오늘 탐험에서는 딸내미가 나왔답니다. 아, 절대. 아, 자물쇠 갖고 나가자. 자물쇠. 어디서 문 따고 올 수도 있잖아. 자물쇠 갖고 나가고. 어, 시내로 나갑시다. 오늘은 시내로. 이왕이면 물 쪽이 있는 시내로. 요쯤 여기 자물쇠 열쇠가 같이 있어. 여기 그림 보면은. 딸내미 너만 믿는다. 87일 피로 목마름. 티미한테 물 한 모금 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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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88일입니다! 나가는 건가 이제? 피로 피로. 어, 뭐야. 분명히 파일럿이 우리를 봤을 거다. 우리에게 다시 올지 한번 지켜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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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올 거야. 이제 구하러. 누군가 우리 문을 두들겼을 때 우리는 의심을 품고 경계했지만 몇 분 동안 대화를 해본 결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폭탄이 떨어지기 전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티파티를 즐기던 늙은 아주머니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 뭐야. 우리를 공격했대. 아니, 이런 벌레 같은 살충제로 공격. 어떻게 막았어? 살충제는 우선으로 벌레를 죽이는데 사용하지만